생성된 것은 생각하면 무엇인지 파괴됩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inevitable. Thank you. 모든 것은 항상 변합니다. 이것이 삶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이원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원성은 모든 것이 반대의 쌍으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반대의 쌍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원성의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반대의 성질로 정의됩니다. 사랑은 미움이 없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왜 우리는 집착을 합니까?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의 순간에만 집착을 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원성 이치를 인지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반대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존재함을 합니다. 모든 것은 반대의 성질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단지 반대의 짝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어느 스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 제일 보살입니다. 대승에서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에 있는 보살 중에서 가장 현명합니다. 문수보살은 우주를 다니면서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반야지혜를 어떻게 얻는지 가르칩니다. Okay. 그는 부잣집의 외아들이었지만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에게 같은 지위와 부를 가진 여성과 결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The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는 신부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조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는 할머니 얼굴을 보았는데 주름이 많고 치아가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미래의 아내도 할머니와 같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자 모든 흥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잠깐 갈 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길로 출가를 했고 위대한 보살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생이 없어야 합니다. 생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항상 하고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불성은 태어나지 않고 생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불성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를 들어 거기 앉아 있는데 하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생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이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멸합니다. 여러분의 화가 3시간, 3주, 3달, 3년, 삼생 동안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화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화의 생각이 반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화는 빨리 사라집니다. 화가 남을 인지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이 화가 사라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몸으로 반응하는 것을 삼가합니다. 몸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입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영리한 사람들은 피합니다. 싸움을 하신 대신에 그들은 자리를 피합니다. 이것이 연륜 있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양보합니다. 양보를 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신업을 짓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것은 신업입니다. 부업을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위협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우리는 상대를 벌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화가 나면 내면에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회피하는 것은 일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피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의협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피해도 여전히 많은 의협을 짓습니다. 의협을 짓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의협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면 거기 앉아서 여러분이 얼마나 추한지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악한 생각을 보기를 원합니다. 화날 때 얼마나 생각이 좋은지 보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면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를 봅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추함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추함을 보기 전까지 여러분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추함을 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계속 화에 탐닉합니다. 자신의 추함을 보기 전까지 여러분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보세요. 타인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단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세요. 자신을 보세요. 상대를 본다는 것은 여전히 화에 탐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를 빨리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보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화에 탐닉하지 않습니다. 화에 탐닉하면 얼마나 그것이 나쁜지 봅니다. 그렇게 화의 뿌리를 죽입니다. 그렇게 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보면 그것을 없앱니다. 빨리 없앨 수 있습니다. 피하는 대신에 거기서 서 자신의 추함을 마주합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화에 끄달리는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우리는 무생을 성취합니다. 우리는 생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생을 원한다면 생의 원인을 멸해야 합니다. 화를 내고자 하지 않는다면 화의 모든 근원을 없애야 합니다. 이는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를 자르면 계속 자랍니다. 무생을 원하면 생의 원인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법입니다. 정법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공의 상태를 증득하기 위해서 생의 근원에 인치해야 합니다. 욕심의 근원, 화의 근원, 어리석음의 근원을 보아야 합니다. 근원을 없애면 불의를 증득합니다. 그러면 불성을 봅니다. 많은 것들을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에 하나씩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업보는 잡초와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화를 낼 때마다 더 많은 씨앗이 미래에 발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해야 할 것은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을 멈춘 일입니다. 먼저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업을 제거하면서 더 많은 업을 짓습니다. 그러면 싸움에 지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지만 더 많은 업을 짓습니다. 마음은 질주합니다. 아수르의 마음은 너를 죽일 거야라고 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그것은 의협입니다. 의협을 해결하는 것은 신업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신업은 의협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업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먼저 업을 짓지 않습니다.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해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해롭다는 것을 알아야
업을 짓는 것을 그만둡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의 추함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고 화를 내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다치게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우울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다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맞고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화를 냅니까? 화내는 사람을 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업을 짓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이 해롭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불교에서는 이것들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트라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사시비수환을 가르칩니다. 사시비수환은 이런 씨앗을 없앱니다. 능엄주, 대비주는 씨앗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은 씨앗을 파괴해야 합니다. 만트라는 씨앗을 파괴합니다. 잡초를 일일이 뽑는 것은 매우 느립니다. 여러분은 씨앗을 없애야 합니다. 예승에서 우리는 씨앗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시비수환을 할 때마다 우리는 42가지 다른 종류의 씨앗을 파괴합니다. 부처님은 매우 자비롭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공을 보고 이해합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씨앗을 파괴합니다. 수행을 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의 씨앗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자비는 이미 거기 있습니다. 삼진지의 씨앗을 파괴할 때 자비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엄경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탐진치가 나쁨을 여러분이 깨닫게끔 도와줍니다. 두 번째, 능엄경에는 능엄주라는 법이 있습니다. 능엄주는 씨앗을 파괴합니다. 능엄경을 읽으면 능엄주를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미치게 할 때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을 미치게 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때리게 하세요. 그것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빚이 있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손실을 감수하세요. 패배를 인정하세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부처님은 오셔서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어. 그러면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나요? 여러분은 그것이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매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빚이 있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만트라가 필요합니다. 빚이 있으면 내려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트라를 하고 염불을 하고 선한 일을 한 후에 이것을 당신을 위해 회향합니다.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빚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트라를 하면 채권자에게 빚을 갚습니다. 씨앗을 없애고 복을 지어서 그들에게 빚을 갚습니다. 여러분은 불의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업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이해하고 싶다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깨끗이 합니다. 물이 달은 매우 유명한 개념입니다. 물이 고요하면 달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명료할 때 불성이 드러납니다. 마음에 무언가가 나타나면 잘못의 싹이 튑니다. 마음은 호수 수면처럼 잔잔합니다. 그러면 달을 매우 분명하게 봅니다. 마음에
생각이 없을 때 불성이 드러납니다. 반면에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면 의업을 짓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일어나면 의업을 짓는 것입니다. 수면에 비친 날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불성에 의해 나타납니다. 그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화를 내지 마세요. 어리석게 불지 마세요. 그러면 불성이 드러납니다. 불교에서는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좋은 것이 미래에는 나쁩니다. 오늘 맞은 것이 미래에는 틀립니다. 오늘 의미 있는 것이 미래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이 악이 미래에는 석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마세요. 이익과 손실을 걱정하지 마세요. 명예와 고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분별하신 대신에 부지런히 공덕을 지으세요. 여러분은 흑백, 선악,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마음은 항상 그런 것에 관여합니다. 그 대신에 복을 지으세요. 절에 오는 목적은 진실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에 따라 사는 법은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을 줄이세요. 여러분은 항상 분별합니다. 특히 영리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분별합니다. 여러분은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화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는 여러분을 태우고 내면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중독시킵니다. 여러분을 태웁니다. 생각이 없을 때 번뇌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안에서 독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이 없으면 더 이상 번뇌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모든 독이 몸 안에서 생성됩니다. 피부가 간지럽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서 몸 안에 독소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콩포가 그것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간지러운 것입니다. 독이 피부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